이렇게 똑딱이 식으로 되어있는 게 여름에는 이렇게 얇은 거즈 블랭킷이랑 같이 보내주시면 좋거든요. 아이들끼리 이렇게 위생적으로 걸 수 있게 유연성이나 쉽게 걸 수 있고요. 그럼 어린이집 갈 때 옷은 무조건 편한 게 좋겠죠? 많은 옷들 중에 뭐 후크가 달린 바지라든가 올인원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일일이 벗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옷들만 좀 피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혹시 좀 참고가 되실까 싶어가지고 옷을 좀 준비해봤는데요. 일단 이렇게 위아래 한볼로 되어 있는 상하복은 엄마들이 코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서 아침에 입혀서 보내시기 편하실 것 같고요. 이렇게 허리가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시거나 아이들이 화장실 갔다 와서 바지를 올릴 때도 좀 더 용이하게 입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이가 지금 이제 걸음만 시작했죠? 네. 그러면 이렇게 신축성이 좋은 쫙쫙 늘어나는 이런 옷들도 입으면 아이들이 많이 편해할 것 같아요. 이런 캐릭터도 되게 귀엽다.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쫄바지 같은 것도 활용도가 되게 좋아요. 이런 아이보리 쫄바지 위에다가 이런 긴 롱티를 같이 코디해 주시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너무 긴 치마나 이런 것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런 쫄바지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. 여자애들은 그렇겠네요. 네. 신발도 아이들이 신고 벗기가 편한 것을 무조건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. 이런 식으로 찍찍이가 달려있거나 아이가 그냥 발을 쑥 밀어넣어서 신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어린이집 필수 아이템은 아닌데요. 이제 아이들이 독립심도 생기고 자기 거 자기 거 이렇게 좀 챙길 때가 오거든요. 나가기 전에는 뭔가 자기 장난감이나 자기 뭐 과자나 이런 거 챙기면서 좀 아이들 독립심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. 기왕이면은 외출할 때 이렇게 미아방지 끈이 달려있으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애착 인형이 분리가 되거든요, 똑딱이로. 그래서 차 타거나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인형 안겨줘서 심리적인 좀 안정감도 주고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좋아하게 또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모두들 새학기 준비 잘하시고 즐겁게 육아하시길 바래요. 안녕. 안녕. (목소리)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,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